럭키 영실마트의 김혜정입니다.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희 역할의 박재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현재 영희는 까칠하고 예민하고 힘이 없고 밖에 섞을 장난 아니에요. 이렇게 항상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험마저 떨어져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, 나는 뭘 해야 할지 다시 도전하는 것도 무섭고, 그렇다고 또 도전 안 하기는 또 싫고, 그런 기로에 놓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. 그런 이제 와중에 큰 선물을 받게 돼서 그 선물은 방송으로 할인해 주세요. 응? 응? 철수 역할의 김효상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철수는 일단 되게 바보 같아요. 일종의 약간 너드미라고 하죠. 미련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음악을 되게 사랑하고 영희를 잊지 못한, 끝까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, 부족하고 서툴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.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너 왜 이렇게 손가락 구경을 하냐? 발가락은 상실된 거지. 좀 설레? 나도 철수를 좀 좋아하니까. 근데 세안 버전은 못 보겠어요. 너무 오글거려요. 와, 손가락 잘릴 것 같아. 연습 형 저 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? 2주, 3주 정도 된 것 같아. 원래는 피아노로 쳤었는데 기타를 이걸로 처음 배운 거라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. 이게 첫 촬영의 첫 씬의 1신이에요. 드라마에 좀 아직 긴장도 되고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, 철수 보니까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아까 앞에서 좀 긴장했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김세배 감독님이랑 삼촌 오드리 번도 같이 했었어. 좀 덜 긴장할 줄 알았는데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. 와서 의상을 갈아입고 했는데도 막 긴장이 안 풀려서 어떡하지 했는데 딱 영일 보니까 더 긴장되는 거예요. 아, 진짜 큰일 났다 해서 얼른 이 긴장이 풀려서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촬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영희야, 잘 부탁한다. 아니, 눈앞에 이게 막 반짝거리는 게 진짜 뭔가 막 요정 같아요. 날개 같아. 요정 날개. 정말 빈말 잘하는 것 같아. 아니, 기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. 약간 지금 느낌 뭔가 동물 오는 것 같은 느낌. 저는 이 드라마에서 MC 스터디 요정 진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영희의 수호 천사이자 보필하기 위해서 짱! 하고 등장한 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상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브릿지라고 하죠. 이렇게 몸돌이 포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. 제 극 중에 나이가 상당히 많이 어리게 나옵니다. 머리에 그것도 하는 거예요? 어, 붙였어. 아, 진짜? 대박. 97년도 느낌이 드네. 얼굴이 하나도 한 곳 안 찾았는데? 그치, 이 대본이 많이 잘못됐어. 얼굴이 한 곳 찾았잖아요.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, 피부 상태가. 축상을 하고 있어야 되네, 축상을. 제 작년에 이어서 드라마 스테이지를 두 번째 참여하는 건데, 반짝반짝 하시는 작가님들의 실험적인 작품, 또 촬영장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스태프들이랑 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. 그랬나요? 때려? 때려. 아, 무슨 때려? 때리려고. 난 솔직히 네가 호신술 해가지고 나 제압했으면 좋겠는데. 아, 그럼 엎어치기 한번 할까요? 어, 막 나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그 거기 저. 제가 이쪽으로. 어, 앞부. 이렇게만, 이렇게 꺾든, 이렇게 돌려주면 내가. 아니, 그럼 이런 거야. 어디, 어디, 그러니까. 아, 네네네. 나! 여기다 감독님 혹시 보여주러 왔어? 괜찮았을까요, 인그레드?
내가 이렇게 짠하고 탄생했다고 하늘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. 일단 나가자. 맞지? 일곱 아픈 김철수. 어? 영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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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안 된다 그랬잖아. 그거 안 된다니까. 네 똥 길다. 아, 저렇게 똥 얘기를 해 갑자기. 언제 봤어 네가 내 똥을? 냄새 나는 거 다. 널 만나서 내가 싼 적이 없는데. 거짓말 하네. 거짓말이네. 저희 몇 분 애들은 너무 좋아요.